아, 그럼 두 가지 버전을 이제 먹는 그렇죠.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여주실 건 뭔가요? 첫 번째는 조금 네. 이건 좀 네, 이거 약간 고소한 맛을 조금 느끼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느끼하게. 어, 난 느끼한 거 좋아해. 까르보나라 진짜 좋아하거든. 약간 오일 우리가 밀크 크림이 없으니까 약간 오일 파스타 느낌의. 아, 약간 알리올리오 느낌. 그렇지. 오, 야 이게 돼? 미고랭으로? 일단 마늘, 슬라이스한 마늘. 그렇죠. 그래서 마늘을 네. 이렇게 살살 볶아줘요. 어. 기름을. 그러니까 면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꼬들하게. 꼬들하게. 아, 꼬들하게. 볶는 건 좀 꼬들하게. 자, 보세요. 이렇게 노릇노릇 좀 구워졌죠. 와, 와 제대로다. 여기 보여주세요. 좀. 아, 이렇게. 이렇게 갈색기 같은 생겼어요. 상태에서 이제 베이컨을 우리가 넣어줄 거야. 어, 베이컨도 준비돼 있나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야 베이컨 구우면 맛있어. 좀 식감 있게 하기 위해서 양파를 좀 나중에. 와, 같이 이제 이거 다 같이 이제 볶아주는 거 이제. 야, 내가 볼 때 이 정도 미고랭 그냥 거들 뿐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얘기도 하고 혼잣말도 하시고 이러면서 네, 그냥 추억 소환도 하고. 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그러다 심심하면은 금요일날 나니아 영장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양파를 넣으니까 확 그 냄새가,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온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혼자 집에서 뭐 만들어 먹는 걸 했어. 실험을 많이 했어, 실험을. 아. 면을 이제 넣어주실 거예요. 면이요? 자, 면을 고고! 하나 넣어주시고. 아, 뭐 출렁합니다, 그 정도면. 아, 버터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넣으면 안 되나요? 될까? 지금 조금? 지금이라도? 살짝? 다급했어. 맛있기만 하네요. 어, 그럼 칼? 아니, 가위? 가위로 살짝만 아니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버터를. 아니 뭐 어떻게든 뭐 버터 맛이 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기본 미고랭도 맛있는데 여기에 아 근데 이렇게 은근히 때려 먹으면 맛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투머치. 아, 투머치. 네. 아. 저 진짜 이거 냉철하게 평가할 거예요. 아 냉철하게. 네. 넣어 주시죠. 아 소스를요? 네. 자 그다음 어떤 액상 소스도 넣나요? 여기다 말고 거기다. 네, 여기다. 부추 부추를 한 주먹 넣어주세요. 네. 부추를 한 주먹이요? 그쵸. 야 이거는 뭐 맛 이게 맛있기만 하면 맛 영양 건강 뭐 다 부추면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남자에게 또 좋지. 아 남자에게 또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그냥 네네. 머릿속에 그냥 생각한 거 그냥 한 거라서. 자 우리 이거는 냉정하게 우리 PD님도 조금 그쵸.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이 네. 드셔. 왜냐면 요 정도 우리만 욕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을 안 봐가지고 이거. 아, 또 여기서 하나 까내놨어. 쭉 하나, 하나 깔고 들어가요. 아 근데 비주얼은 저는 합격 주고 싶어요. 네. 비주얼은 뭐 이 정도면은 정말 파는 느낌이 있어요. 그 왜? 왜? 약간 동남아 냄새 나요. 아 동남아 냄새 나? 아 또 우리 국보가 얼마 전에 또 태국 그치.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보름 갔다 왔는데 어 보름? 그럼 거의 반 태국인이지. 근데 음식에 입이 안 맞아가지고 어, 고수 이런 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향이 좀 세니까 네. 자 일단은 자 우리 관호가 만든 미고랭 라면에 프로듀싱 바이 김관호 퓨처링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건강한 맛이 느껴지지 않아? 어. 야. 진심으로 사 먹는 맛 나. 그지? 사 먹어도 될 것 같아. 나 지금 맥주 한 잔 딱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 내가 지금 코 청정수 때문에 잘 안 느껴지는데 먹어보니까 이제 먹으면서 양파랑 부추를 씹으니까 그 향이 나네. 저는 약간 부추 향이 좀 세고 좀 느끼해요 저한테. 그래? 아 그래? 그래? 저는 느끼하게 먹고 네, 느끼한 걸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맛있다. 맛있다. 그럼 여기에 계란을 올렸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올리고 싶었는데 프라이팬이 부족해서. 근데 나는 느끼한 걸 좋아해서 내 입맛에는 딱 맞아. 진짜로. 그리고 나는 좀 들짜서 좋아. 그치. 아까 확실히 들짜지긴 했어. 더? 응? 국보 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도.
제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추를 넣은 게 되게 잘하는 상태인 거 목이 떨어지고. 어, 뭐 야야 너 기름 아니야? 기름 아니야 물이야 물. 지금 내 바지에 그냥 너. 오 좋습니다. 우리가 매콤한 거는 또 맵게 먹어보자고 우리가. 어 좋아. 이번에는 네 우리가 매콤하게 먹어볼 거야 한번. 네, 물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걸로 이 고추 기름을 만드는 거 이제. 아 땡초는 많이 매우니까 많이 안 넣고. 아 많이 매워? 땡초는? 잠시만.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요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좀 얘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그 일본 제품 뭐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어떤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죠. 네. 대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야마하, 로랜드, 코르그, 커즈와일. 어, 커즈와일도 일본 거야? 아닌가요? 커즈와일 아니야? 모르겠는데? 커즈와일은 우리나라 걸 거? 어, 아,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거 삼익에서 인수하지 않았어? 아, 인수했어요? 어, 옛날에 인수했어. 삼익이 아니라 영창인가 어디에서 인수를? 삼익이 영창 인수했잖아. 아 그런가?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가 그러면은 너무 이제 너무 많아. 악기군들이 너무 일본 제품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나는 좋기 때문에 일본 게. 그러니까 난 이번에 사실 좀 이거 운동 보면서 좀 많이 아 정말 음악 산업이 많이 우리 소프트웨어는 좋잖아. K-pop 뭐 이런 거 콘텐츠는 되게 좋은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정말 많이 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산업이 발달이 좀 덜 된 이유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많이 안 돼서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산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육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진짜 야마하, 코르그, 로랜드 세 개 빼고는 악기군을 뭐 구성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맞아. 진짜 정말 많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 DAW 있죠. 컴퓨터 음악을 많이 했으니까 컴퓨터 음악 그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큐베이스라는 제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인버그라고 독일 거였는데 야마가 인수를 해버렸죠. 어, 일본 거예요. 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큐베이스를 사면 야마가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로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로직으로 넘어오세요. 야마가 되게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 뭐 오토바이 다 만들잖아. 어, 우리 아는 거는 뭐 오토바이 뭐 이 정도까지 말잖아. 어어어 그치 그치. 인터넷 공유기기도 있어요. 아 야마하가? 어. 와 그런 랜선 통신기기 분류에 그쪽에도 야마하가 있어. 진짜 많네 야마하는. 엄청 많아. 그 야마하는 뭐 사실 악기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뭐 오토바이 그러니까 경공업 정도까지는 다 돼 있는 것 같아. 야 좀 사이즈가 작은 어떤 공업 같은 것도 다 야마하가 하는 것 같고. 어. 아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어. 어 진짜 거의 없어 악기로는. 그치 않아? 맞아요. 어 드럼은 그나마 좀 괜찮아. 아니 드럼도 보면은 드럼도 이제 미국 제품이나 독일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많이 쓰는 건 일본 제품. 뭐 많이 아시는 야마, 타마. 타마도 일본 거야? 타마도 일본. 아 진짜? 또 저 뭐야?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펄? 어, 펄도 일본 거야? 펄도 일본. 아 펄도 일본이야? 와. 그리고 저거 뭐야? 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시루시 하는 거? 사이노인가? 시노? 어 무슨 아무튼 몰라. 있어요. 아무튼 일본 브랜드가 많아요. 어 진짜 게임. 많네. 네. 일본 브랜드. 네. 그래도 베이스는 괜찮잖아. 베이스는 베이스는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낫잖아. 야마가 있긴 하지만. 뭐 많이 엄청 많이 쓰는 거. 어, 팬더. 일본 팬더 어. 있는데 뭐 아, 미국 팬더. 일본 팬더 있는데. 어, 미펜. 네, 미펜이 미펜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베이스는 열심히 다 성공해서 포데라 사는. 네, 그렇죠. 어, 포데라는 미국 거지. 미국 거일 거예요. 아무튼 아마. 일본 건 아니잖아. 네, 일제는 아니에요. 어, 그래요. 미국 거니까. 뭐. 정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음악 산업을 뭔가 좀 음악 산업 쪽에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정말 맞아.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었어요. 국산에서 만들었는데 안 써주는 거야. 수요가 없는 거지. 그래, 내가 최근은 아니고 한 몇 개월 됐나? 옛날에 다트라는 스피커 알아요? 다트. 다트라는 앰프 있어. 옛날 막 교회 가면 막 다 있었어. 큰 다트 앰프. 양파죽. 근데 나 다트 사장님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트 개발자야, 그 사람이. 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는 다트 앰프를 고치려고 어떻게 오셨는데, 수소문 해가지고 가봤는데 이거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난 이 할아버지 뻥치는 줄 알고 아 노인네 왜 이러나. 그러니까 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다트라는 브랜드를 개발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 지금도 신제품이 나온대 다트가. 가스가 근데, 없네요. 아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가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왜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안 사냐고. 일본 일제 뭐 아니면은 뭐 미제 그러니까 한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가는 게 있대. 맞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드럼도 한국 브랜드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국 브랜드가 그래? 드럼도 한국 브랜드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많이 후원도 해주고 협찬도 받고 아티스트들 협찬도 받고 했는데 꼭 자기들 그냥 쓰기만 하지 홍보를 안 하는 거야. 잘 홍보도 안 하고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인식이 진짜 무서운 거 같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제는 좋다. 일제는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 저도 음악하는 사람들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뭐 관악기 하는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해봤을 때 느끼는 거는 뭐 사야 돼요? 악기? 그러면 아 잘 모를 땐 그냥 일단 야마하 사. 왜냐면 그 기본을 한다 이거야. 맞아. 그게 되게 무서운 인식이야. 그리고 나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개발한 어떤 악기를 접할 일이 있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가. 아 맞아. 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너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진짜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뭔가 우리나라 맞아. 어떤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면 정말 맞아. 진심으로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우리 국산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뭔가 아쉽긴 해.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뭔가 아쉬워. 나는 조금 기대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AKG 사만카드 인수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스피커 시장, 헤드폰 시장 쪽으로는 정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뭐 LG에서 나온 거 LG의 역작들 있잖아. 핸드폰 LG 휴대폰이 사운드가 좋지 않아? LG요? 잘 모르겠어. 몰라. 나는 왜 LG에서 뱅앤루스 그거 그렇지 그것도 그게 LG야? LG인가? 근데 그것도 있었어. 쿼드비치라고 번들형 이어폰 중에 LG께 진짜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LG가 요즘에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거든요. 근데 괜찮아 사운드가. 내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스피커 시장은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대기업 말고도 내가 어렸을 때 국산 그 이어폰이나 이런 거 중에 국산 브랜드 중에 옛날에 이름이 리맥스였는데 리맥스인데 지금 이름이 바꿔서 크래신. 크래신이 지금 리맥스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 요즘 안 하는데 그래 좋아. 가격도 저렴하면서 퀄리티는 확실히 소니 거 이런 거보다 견주할 만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소니는 믿고 가는 게 있다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사는 거야. 근데 창업샵 가서 딱 들어보고 난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청년샵에도 소니 거만 너무 깔지 마. 소니 제나이저 너무 많잖아 그쪽만. 근데 진짜 우리나라 국산 엔트리 어떤 라인업들도 좀 넣어가지고 진짜 정정당당하게 맞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스피커 쪽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진심으로. 그래서 혹시나 좀 소니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우리나라 리맥스 좋고 나는 그리고 스피커 중에는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 알아요? 사운드 블라스터 만들었던 옛날에. 근데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 거 되게 괜찮아. 컴퓨터 스피커로 추천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그 컴퓨터로 제가 그걸 맞췄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을 사잖아요. 맞아. AS 좋아. AS가 굉장히 좀 친절하게 응대도 되고요. 그것도 그렇고 내 경험으로는 그때 크래신 도끼 이어폰 살짝 우리 고등학교 때 도끼 이어폰 이렇게 꼽는 거? 이렇게 그 외장형 이렇게 그게 고장이 나서 누가 물어보니까 그거 공장 보내주면 새 거 보내준다고.
그래서 나 반신반의해서 나도 보냈지 AS를. 근데 새 거가 온 거야 사실. 그래 그래. 그게 되게 우리나라가 AS가 근데 물론 중소기업은 AS 그 어떤 센터를 만들고 AS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사실 돈과 그렇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되는 게 맞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그 공동 AS 센터를 만들어 줄 것 같아. 왜냐면은 서로 그 설계도면 중에서 AS 할 때 뭐 고쳐야 되는 파트, 부품들 하고 뭐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 대우 서비스? 대우 일렉트로닉 서비스 거기가 아이폰, 네, 그러니까 애플 거. 서비스하고 그 일렉트로룩스인가? 하고 다이슨 뭐 이런 거 아마 네.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으면 중소기업들이 모여가지고 AS 센터를 딱 만들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거 몰랐네. 그죠? 그럼 좋을 것 같지. 그래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이렇게 매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매콤한 냄새가 나나요 지금? 나요 예, 나요 저 계속 기침이 나요. 나는 안 나가지고 계속 이게 그래서 지금 땡초를 더 넣었는데 아니야 꼬들하게 지금... 하나요 이것도? 네 일단 지금 넣을게요. 네 넣어주세요. 아니, 냄새 안 나서 이게 지금 매콤한가 아닌가 내가 볼 땐 매울 것 같은데? 굉장히 땡초의 양이 많은데? 매워보여. 충분히 냄새가 잠깐만 내가 양파를 거, 한번 먹어볼게. 배웠는지 매콤함이 먹을 때 고추도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고추는 뺄 거예요. 어때요? 배어 가고 있어요. 네, 배어 가고 있다. 네. 진짜 맵다. 매워? 좀만 더 볼까? 맵습니다. 아, 진짜? 좋아 그러면. 그 매운기가 확 들어와. 그럼 청양고추도 넣는 거야? 네, 그렇죠. 저건 이따가 그냥 죽겠다. 야 오늘 무슨 약간 유튜브 네, 저게 지금 청양고추가 맞는지 모르겠어. 한번 먹어봐 주실게요. 그지? 그거 저게 아 저게 얼어 있다가 녹아서 약간 매운 맛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썰어놓은 거에서. 썰어놓은 거에서. 야 청양이야 이거. 아, 청양입니까? 야 냄새야. 아, 좋아. 어우. 좋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서. 자, 이렇게 다들 우리 그 국보랑 관호가 사실 이게 먹기만 하는 애도 아니고요. 요리만 하는 애도 아니고 다 음악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정말 친구 잘못 만나고 형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고생하는데 지금 그 어떤 뭐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그런 얘기들도 좀 할까요? 좋죠.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 항일 운동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서 그 악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많이 그쵸, 하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옛날에는 다 처음에 국산 악기 많이 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초심자 때는 기타도 옛날에 국산 기타 많이 쓰고 많이 쓰죠. 3위. 뭐 그렇게 피아노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좀 그쵸, 좋은 좋은 걸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막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산 악기들 중에서는 좀 처음 시작하는 어떤 초심자용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기타를 치고 싶었어요. 아, 기타. 네. 근데 엄마한테 엄마가 드럼 치는 걸 좋아하셔 가지고. 드럼이셔? 엄마? 네. 어머니가 그냥 드럼 취미로. 아, 취미로. 네, 지금도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아, 진짜? 네. 나한테 레슨 받으시지. 집 가까운데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엄마가 학원을 다니길래 원래 기타 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갔는데 그 언젠데 그게? 그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아 진짜? 네. 그때 아무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베이스를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베이스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근데 원래 베이스 둥둥거리는 게 너무 좋고 그때 또 버즈 버즈 세대라서 제가 그때 좋다 그 나이기로 떠나는 여행 그러면서 베이스를 한번 쳐봤는데 매력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야자를 너무 하게 싫은 거야. 그치 예체능으로 빠지고 싶은 거구나. 그쵸. 그래서 이해된다. 엄마한테 나는 공부 아니다. 야자도 너무 하기 싫고 음악 진짜 제대로 하겠다 하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은 편이죠.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입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서 여주대 학교를 가서 올해 졸업을 했죠. 올해 4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뭐
브롤리도 하고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에서도 지금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 단원이잖아. 예. 네.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베이스를 처음에 치면서 네. 다시 기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미련? 그런 건 없어요. 없었어?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기타도 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기타를 안 쳐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건 없고 베이스도 진짜 충분히 매력적인 악기고 아직 저 베이스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둥둥둥둥 거린다고 하실 텐데 진짜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베이스가. 네, 좋습니다. 일단 면을 좀 건져내 주시고요. 네. 자, 뭐 볼이 큰 게 필요해? 여기다 그냥 비벼야지. 그래. 어차피 이거 마지막이야. 그래. 프라이팬. 고추는 매우니까 이렇게 버려주시고. 자, 자 지금 고추와 양파, 그러니까 고추를 처음에 고추 기름을 냈고, 그냥 고추 기름에 이제 양파를 다시 또 볶아가지고 양파의 그 고추 기름이 배이게, 배이게끔 만들고 지금 이렇게 면을 끓여가지고 건져냈습니다. 이제 이걸 비빌 거예요 여기다. 먼저 자. 소스를 여기다 먼저 다 넣어주세요. 여기다가요? 자 일단 소스를 좀 잘라 드리겠습니다. 국보가 네 예. 넣어주세요. 네. 야 우리 진짜 라면으로 야 너무 별의별 다 한다. 야 진짜 한우 체크살로도 못하는 이화를 야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지금 초록초록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매운 거를 지금. 매운 향이 있어. 그치? 전 여기에서는 잘 안 나요. 아 그래? 난 아까 좀... 볶을 때 났는데 지금은 잘 안 나요. 아 그치. 자 아, 좋습니다. 넣은 거예요, 다? 네, 다 넣은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이제 면을 넣어주시고 자, 요게 지금 라면 두 개죠? 예, 네,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매운 거 매운 라면으로 매운 미고랭 이거는 이제 불로 하나요? 아니, 이건 그냥 이렇게 비벼서 아, 그럼 이건 치즈는 뭐 왜 준비했나요? 아, 치즈는 원래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느끼하게 먹을 때 더 느끼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아하. 먹고 나서 이제 눈에 들어서.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번 이걸 먹어보고서. 아 매우면 중화시키는 용도로. 매우면 중화시키는. 거. 내가 볼 땐 매울 수도 있어. 왜냐면 고추 땡초도 많이 들어갔고 청양고추도 꽤 많어. 국보는 조금 먹어보고. 네. 일단은 맛을 살짝 보고 들어가 제대로.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맵다고 써 있는데 안 매우니까 뭐가 매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맵게. 그렇지. 이거는 진짜 안 매웠어. 네. 그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 뭐 좀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알만한? 인도네시아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점 같은 걸 본 적 있어? 난 못 봤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 여러분 커리나 뭐 이런 거는 인도 와 그치 인도는 인도는 많은데.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다른 곳이었다. 네 다른 거예요.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치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야자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 예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느낌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볶음 국수를 그 야케소바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 이쪽 두 분 지금 약간 일본 쪽으로 아니 이게 야 이게 뭐 그 있잖아 볶음 알아 뭔지 알아 아 정말 어렵네 아 정말 아 우리나라 진짜 아 아베 이 X새끼 이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삐 처리해주세요 아 제가 맛을 한번 살짝 볼게요 먼저 한번 맛을 매운맛이 혹시나 얼마나 있는지 괜찮나요? 별 차이 없네 아까랑? 조금만 매워 매운데 그거 알아? 건강하게 매운맛 알아? 처음 딱 들어갈 때 그게 있어 그치 뭔지 알지? 왜냐면 오랫동안 안 남아 바로 안 오고 조금 있어 바로 안 오고 한참에 또 이렇게 스며드네 매운 게 한참 뒤에 혀에 스며들어 매운 게 저 딱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혀를 조금씩 자극하네. 약간 알싸한 게 남아.
이것도 먹어봐요. 그래, 치즈, 나 치즈. 저는 이 치즈와 함께 저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맵다. 매워, 매워, 맵긴 해. 이때 깔아주시고. 자, 이렇게 치즈를 깔고요. 어, 여기다가. 그치, 그치. 난 싸서 먹을게요. 자, 봐봐. 이걸 양파랑 이런 걸 한번 같이 먹어. 벌써. 치즈와 함께 먹어볼게요. 국구 많이 매운가 봐. 아우, 전 맵습니다. 진짜 땀나요. 그래? 어, 저한테 매워요. 치즈는 이거 어때? 이게 녹았어요, 치즈가. 안 녹았어? 어. 온도가 치즈 녹았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치즈 라볶이 같은 느낌이 있어. 매운데 근데 맛은 있어요. 입맛이 맞아요? 난 치즈 좋아해서. 부추나 씻고 있겠습니다. 너무 맵네요, 저한테. 그치? 녹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같은 날 부추전 해 먹어도 딱 좋은데. 그치? 맛있는 게 또 내가 기가 막히게 할지. 그건 다음 기회에 하면.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이게 자리 하나 꿰차고. 네, 먹어줄게. 줘봐. 너 먹어. 아니, 아니. 아, 근데 매워. 하게 되네. 혀를. 어. 근데 난 좋은 것 같아. 난 그 불닭볶음면 매운 거 안 좋아하거든? 저도. 맞아. 왜냐면 그게 너무, 너무 자극적인 느낌이 있어. 너무 매워. 바로 나오잖아, 뒤로. 아, 그래? 어. 먹는데 꼭 그러니까 호는 것까지. 근데 군대에서는 볶음면이랑 꼭 다른 걸 이렇게 섞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나 군대 있을 때 없었어. 우리 군대 있을 때 없었어. 우린 진짬뽕. 아, 어, 진짬뽕. 진짬뽕. 간짬뽕, 진짬뽕 뭐 이런 거. 아, 진짬뽕이 아니라 간짬뽕이다. 근데 뭘 섞어 먹었어? 저는 스파게티 섞여 먹는 걸 좋아했어요. 아, 스파게티랑 약간 매콤달콤인데? 네, 딱 그거. 그다음에 간짬뽕이랑도 불닭볶음면이랑 많이 섞어 먹고. 그다음에 짜장? 무슨 짜장 뭐 있었는데? 뭐 400천원인가? 뭐 그거? 짜왕, 짜왕! 아, 짜왕, 짜왕! 짜왕! 그런 거에다가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자, 아, 야, 내가 볼 땐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가서 이런 친구가 있는 거야, 자취방에. 그래서 내가 미고랭만 들고 가. 근데 자취방에 친구가 요리를 좋아해서 다 이런 걸 해놨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미고랭하고 뭐 들고 가면 뭐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 투게더. 그래서 친구 또 자취방에 원룸이라 에어컨 마음대로 틀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월세 전세 뽐내 있는 거. 맞아, 맞아. 막 그냥 틀어. 틀어놓고 쇼미더머니 보면서 이거 때리고 그 다음에 투게더 딱 먹으면 자면 돼, 거기서. 한숨 자고 나오면 그게 천국이야. 맞아. 진짜. 자, 우리 일단은 맛 평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매운 거? 매운 거, 이거. 물 드시죠? 아니, 괜찮아. 저부터 말할까요? 국보부터? 저는 3점. 3점? 3점. 왜? 아, 너무 매웠다. 저는 너무 매웠어요. 그리고 그 전 것도 안 했죠? 우리 안 했어? 볶음? 아, 볶음 안 했니? 그건 3.5점? 저한테 너무 느끼했다. 네, 저처럼 약간 국밥 중에 약간 이런 한국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국보는 그러면 그냥 네. 약간 그 오리지널이 네, 오리지널. 저는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이 최고입니다, 진짜. 오리지널이 최고예요. 자, 그럼 관우는? 저도 첫 번째 볶음은 둘 다. 둘 다 이제 볶은 거랑 더 맵게 한 거랑 둘 다 3.5. 3.5. 왜냐하면은 일단 처음 먹은 라면이니까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그냥 먹어보고 지겨우면은 지겨우면 간간히 이렇게 한번 피처링해서 이렇게 해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세 개 반 주고 싶은데 저는 사실 맛은 되게 더 맛있었어요. 매운 거 그다음에 좀 느끼한 거 다 이게 더 맛있었는데 문제는 내가 다시는 해먹을 수 없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저 크죠. 내가 다시는 해먹을 수 없다라는 게 왜냐면 나는 이걸 보고 똑같이 해도 이 맛이 안 나. 진짜 신기해. 똑같은 양을 넣고 똑같이 했거든. 근데도 맛이 안 나. 맛이 없어. 저는 똥손이라.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못 해먹는 거기 때문에 뭐 저건 그래서 반개를 뺐고 진짜 맛있었고. 야, 1,500원이면 다섯 봉지에 1,500원이면 그러면은 계란 이거 그 달걀이 뭐 하나를 몇 개 얼마나 할까? 한 알? 200원? 그러면은 다섯 개에 내가 볼 때 그 반숙 계란 두 개 정도 얹으면 딱 괜찮을 것 같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 2,000원이면은 충분히 2,000원이면 충분히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새로운 맛, 좀 지겹지 않은 그 너무 인스턴트스럽지 않은 맛을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볼때 5,000원 정도는 더 들겠지. 뭐 양파 조금에 마늘 조금에 베이컨. 그때 뭐 집에 남아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거는 돈이 든다기보다 집에 있는 그 남은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기 조금 먹다 남은 거 있어. 베이컨 맞아, 아니더라도 맞아. 그럼 볶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되기 때문에 내가 볼때 2,000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흔치 않다고 본다. 2,000원. 다섯 개 다 끓이면 일반 라면보다도 양도 많아요. 일반 그 한 봉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한 봉지. 두 봉지보다도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섯 봉지는 성인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양이야 충분히. 아, 그래서 또 좋은 게 뜨겁지가 않잖아요. 지금 날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딱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러네, 그러네. 딱 좋아요. 진짜. 그게 굉장히 강력하다. 좋습니다. 이거 딱 드시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뭐 음료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콜라나 사이다 한 잔 드시고 이러면은. 거의 이거는 진짜 행복한 한 끼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정말 찌는 듯한 더위 요즘에 되게 습하고 그리고 땀도 그냥 계속 나고 해서 지치고 아무것도 해먹기 싫고 그런데 배는 고프고 이럴 때 별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냐의 식당 수요일엔 보글보글 어떠셨어요? 우리 국보. 전 너무 좋죠. 이렇게 형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관우는?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거를. 아, 이걸. 근데 어떻게 오늘 활약으로 고정을 깨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네요. 아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편집본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우리 관우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릴 텐데 혹시나 여러분 진짜 보시기에는 되게 산적 같고 그렇지만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악플 같은 거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엔 보글보글 오늘의 메뉴는 미고랭 라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요일엔 보글보글! 보글보글!